안녕하십니까, 송수성입니다. 오늘 찾은 곳은 충청북도 음성에 위치한 낚시터에 왔는데요. 지금 그 수위가 만수위입니다. 요즘 그 비가 굉장히 많이 내려서 그 완전 만수위를 이루고 있는데요. 지금 그 이곳 수심이 약 7m 정도, 조금 수심이 나오는 그런 상황인데요. 수면에서 약 한 2m 50 정도 밥을 집어 넣어서 그 층에서 고기를 잡는 주지리 낚시라고 그러죠. 오늘 그 낚시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그 사용하는 낚싯대는 16척입니다. 좀 긴 척을 가지고 좀 약간 깊은 수심층을 노려서 낚시를 할 거고요. 라인은 원줄은 0.6호입니다. 목줄은 0.4호. 조금 목줄이 두껍죠. 찌는 통이 그 길이가 7cm 짜리입니다. 파이프톱이죠. 바늘은 6호 바늘로 조금 크게 해서, 밥을 약간 크게 해서 오늘 낚시를 해보겠습니다. 몸질. 이놈들이 물살을 일으키고 밥 건들고 놓고 아주 난리가 아니네. 몇 번만 이렇게 밥을 치대줘도 밥의 점도가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그래, 그거야, 그거 바로 그거. 어우, 사이즈 좋아. 잘한다. 히트. 야, 어디로 도망가? 좋습니다. 아주 더위를 잊게 하는 아주 이쁜 붕어입니다. 오우, 빡빡빡. 네, 오늘 하는 낚시는 2m 50근을 노리는 주지리 낚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테이토. 이 밥은 감자 성분으로 조금 가벼운 밥이죠. 300cc. 이 밥은 약간 무거운 밥입니다. 방금 전에 넣었던 밥은 가벼운 밥이고, 100cc. 붕어들을 집어시키기 위해서 200cc. 물 300cc. 물이 전부 다 이렇게 흡수하면, 흡수하고 난 이후에 밥을 아주 전체 이렇게 그 덩어리 지지 않게 밥을 잘 풀어서 들어가서 그 목적한 수심층에서 풀림을 도와주기 위한 밥입니다. 50cc. 밥과 밥을 연결해 주면서 가벼운 밥이죠. 50cc. 이 밥이 잘 섞일 수 있도록. 원래는 이 그 주지리 낚시가 그 관리 낚시터에서 그 새로 방류하는 그 붕어를 노리고 하는 낚시인데요. 오늘은 그 층을 잘 처음부터 찾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아예 처음부터 주지리 낚시로 2m 50근을 노리고 낚시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 낚시는 그 밥 사이즈를 좀 크게 해서 집어량이 붕어 그 개체수를 많이 모아놓고 그렇게 해보려고 하거든요. 이 낚시는 이곳에서 그 붕어 회유층을 찾아서 하는 낚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밥이 몇 번 들어가지 않았는데 많은 개체수의 붕어들이 지금 그
목적한수 심층에 집어가 되기 시작하네요. 사이즈도 괜찮고 그 지금 밥이 들어가면 바로바로 그 찌움직임이 나오는 그런 지금 상태거든요. 밥이 내려가서 찌가 그 들어가는 중에 지금 쿡쿡거리고 굉장히 많은 개체수의 붕어들이 먹이를 건드네요. 지금도 움찔움찔하고 놓고, 이야 대단하다. 몸질, 이놈들이 물살을 일으키고 밥 건들고 놓고 아주 난리가 아니네. 바람도 불어주고 너무 좋다. 시원하고 먹이를 빵빵 먹어대는 게 아니고 얘들이 좀 얕게 먹는구나. 이제 물살 일으키고 건들고 놓고 입 됐다. 아이야 그거 말고. 아우, 야 이놈들 봐라. 물이 빵빵 제대로 때려대지를 않아요. 오이야. 오휴. 좋아. 사이즈도 마음에 들고 힘도 마음에 들고 이리 와. 이야 정말 고기 깨끗하다. 엄청 깨끗하네 고기. 이야 고기도 너무나 깨끗하고 힘도 좋지만 너무 이쁘고 좋다. 좋습니다. 아주 야 처음에 딱 입걸림이 되니까 몸에 걸림같이 그냥 힘을 쓰네. 우 대단한 아이들이다. 야, 무슨 힘을. 야. 무슨 힘을 그렇게도 쓰냐. 이거 몽골입니다, 이거. 아휴. 아우, 죽겠다. 야, 빨리 와라. 몽골님, 빨리 와. 지금 그 너무나 그 많은 개체수의 그 붕어들이 집어는 됐습니다. 지금 그 위에 쪽에서 밥을 건드는 그런 그 붕어들은 사이즈가 작은 붕어들이거든요. 그래서 좀 밥을 조금 점도를 더 살려서 조금은 그 목내림이 잘 된 이후에 먹이를 먹을 수 있도록 해줘야지. 지금 밥이 내려가는 중간에 붕어들이 굉장히 쫓기도 많이 하고 위에서 밥을 많이 건드는데 실질적으로 위에 층에서 지금 밥을 건들고 먹고 하는 애들은 사이즈가 작은 붕어들입니다. 그래서 그 큰 사이즈의 붕어를 제대로 그 잡기 위해서는 목내림이 더 깊이 될 수 있도록 지금 밥을 톡톡거리고 그 밥이 들어가는 중간에 굉장히 많이 몸으로 치대고 비비고 이런 지금 찌움찌움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이 밥으로 그냥 이대로 낚시를 한다면 굉장히 찌는 시끄럽고 한 반면에 사이즈가 작은 붕어들하고 이 실갱이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으네요. 이게 안 나온다. 밥을 조금 더
점도를 더 만들어줘야 되겠네요. 몇 번만 이렇게 밥을 치대줘도 밥의 점도가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약간 더 점도를 높이기 위해서 밥그릇 벽에다가 몇 번 치대고 공기를 다 지금 빼놨습니다. 밥을 지금 조금 벽에다 치대고 점도를 조금 더 가해준 이후에 지금 낚시를 하니까 찌가 많이 조용은 해졌네요. 얘도 사이즈가 크지 않은 것 같은데? 오, 괜찮구나. 밥이 들어가면 바로바로 그 위에 쪽에서부터 밥을 쫓아서 밥을 건들고 놓고 이렇게 하는데 빵빵 아주 막 먹이 경쟁이 생겨가지고 막 먹이를 쫓고 막 서로 먹으려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애들이 조심성이 굉장히 많네요. 정말 좋다, 낚시하기. 어? 생각보다 바람도 살랑살랑 불어주고 물도 아주 굉장히 맑고 깨끗하고 너무 좋습니다. 앞에 지금 봐봐라, 숲도 그냥 파란 숲이 그냥 으흐. 야, 입을 됐다 뗐다 하고 안 먹냐 제대로. 오우, 갑자기 얘네들이 약어졌냐? 어? 입을 뱉다 떼었다 하고 제대로 안 먹어. 네, 지금 밥을 이렇게 던지게 되면 이 잔교 근처에 그 부르기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부르기리들이 밥을 쫓아서, 아, 많이들 덤비네요. 이렇게 부르기리 쫓아서 밥을 먹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은 이렇게 같이 낚시러 오면 이런 그 부르기리 낚시를 같이 이렇게 해도 굉장히 재밌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애들은 이런 거 이렇게 잡으면 굉장히 즐거워하고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부르기리 그 낚시는 어렵지 않기 때문에 가족과 함께 이렇게 낚시터에 와서 애들한테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해주면 바로 여기서 부르기리 먹이를 바로바로 먹기 때문에 애들이 아주 즐거워하고 좋아하죠. 그거야, 그거 바로 그거. 어우, 사이즈 좋아. 어우, 저 입 좀 봐라.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면서 오는데 어? 어우, 좋아요. 사이즈도 마음에 들고. 좋아요, 좋아. 아, 왜 이렇게 사이즈가 큰 것만 나오는 거야? 우후후. 야. 아우, 팔 아파. 빨리 와. 아, 야. 몽골님도 아닌데 이렇게 힘을 쓰냐? 우후. 아, 야,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도 않은 애가. 그러니까 사이즈도 그렇게 크지도 않은 애가. 우후후. 붕어들이 사이즈도 좋고 아주 힘이 당찹니다. 너무 좋습니다. 아주 좋네.
낙을 조금 더 부드럽게 샤베트가 사르르 녹아내리게 녹아내리듯이 밥이 사르르 녹아내릴 수 있도록. 아, 야, 그건 말고. 야. 사이즈가 큰 아이들이 더 나오고 애기들이 나오냐? 목줄을 5cm씩 좀 길게 해서 35에 45로 길게 해서 한번 해보자. 지금 그 이곳 붕어들이 밥을 쫓아서 먹는 게 많은데 목줄이 짧아서 그러는지 까딱하고 놓고 까딱하고 놓고 그런 그 찌움직임이 많이 나와서 붕어들이 쫓아서 끝에 가서 빵빵 때려서 먹게 하기 위해서 목줄을 5cm 더 길게 했습니다. 지금 그 밥이 들어가는 중에도 계속 작은 사이즈의 붕어들이 밥을 입에 댔댔댔다는 그런 지금 그 찜찜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 그거야. 계속 밥을 그 입에 댔다 하다가 목내림이 다 된 이후에 빵 하고 지금 가져갔거든요. 사이즈가 역시 좋아지네요. 힘도 당차고 좋아져. 우와, 야. 아, 정말 깨끗하고 좋다. 붕어. 지금 그 목줄을 길이를 5cm 길게 5cm씩 늘리고 난 이후에 목내림이 다 되고 빵 하고 가져가는 그런 지금 그 찌움직임에 챔질하니까 이 사이즈 좀 붕어가 딱 나오네요. 좋습니다. 아주. 들어가면 밥을 받아서 아, 이야, 대단하다, 이놈들. 들어가면 목내림이 되기 전에 얘들이 밥을 건들고 따라서 내려가고 목내림 이제 다 됐고 거기서 빵! 에이, 그 약하다. 계속 건들고 놓고 건들고 놓고 사이즈가 작은 붕어들이 밥을 입에다 못 넣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오, 이런 게 안 나오냐? 나와줘야 되는데. 더위가 엄청납니다, 지금. 너무나 덥네. 들어가면 우물우물하고 밥을 건들고 놓고 오, 이거 봐라. 어? 계속 거침질이네. 손에 물을 적셔서 밥을 조금 더 부드럽게 해가지고 해봐야 될 것 같네요.
들어가면 목내림이 되기 전에 얘들이 밥을 건들고 따라서 내려가고 목내림 이제 다 됐고 거기서 빡! 잘한다! 히트! 이야, 이 뭔데 이렇게 막 웃고. 뭐냐? 몸통이냐? 아, 몽골린 같다. 그러니까 힘을 이렇게 썼구나. 이야, 사이즈 엄청나네. 튀어서 나갈 뻔했다. 아주 깨끗한 게. 지금 그 목내림이 다 되고 나서 빵 하고 들어가는 거였는데 아 깨끗하고 좋습니다. 굉장히 좋네요. 네 지금 그 손물을 해서 지금 이제 낚시를 밥을 달아가지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렇게 해도 애들이 밥을 빵빵 먹어야 되는 게 아니고 입을 댔다 댔다 하고 아주 굉장히 까다롭게 먹이를 지금 입에다 댔다 댔다 하는 그런 그 찌움직임을 보여주네요. 진짜 이런 상황에서는 밥의 사이즈도 변화를 줘보고 밥의 형태도 변화를 주면서 낚시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은 이제 약간 밥에 약간 각을 줘서 밥이 약간 좀 더 빨리 풀림이 될 수 있도록 약간 지금 각을 줬습니다. 이제 이렇게 밥의 사이즈나 밥의 형태를 자꾸 변화를 주면서 어떤 게 그 오늘 잘 먹히는지를 자꾸 해봐야 될 것 같네요. 지금도 들어가면서는 계속 건드리면 나오는데요. 결정적으로 빵 하고 입에다 넣는 지금도 먹고 올리거든요. 입에다 넣는 그런 정확한 그 찌움직임을 지금 잘 안 만들어주는 아주 묘한 상이네요. 이야 크지 않은 사이즈의 붕어가 좋아! 어서 와라! 밥을 약간 그 눌러서 각이 진 밥을 지금 집어넣었을 때 붕어들이 지금 제대로 먹고 나오는 그런 그 찌움찌움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이 상상 그 붕어들이 입걸림이 안 되고 먹이를 제대로 안 먹을 때는 이렇게 그 밥에 변화를 줘가면서 사이즈도 좀 큰 사이즈의 밥과 작은 사이즈의 밥 또한 그 밥의 형태도 조금 그 타원형도 해보고 각지게도 이렇게 해보고 하면서 변화를 주면서 이렇게 하는 낚시 방법도 굉장히 그 조과에는 도움이 됩니다. 야, 좋아, 좋아. 우, 자식들아, 힘을 쓰는데. 응? 오야,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와라. 그래. 야, 어디로 도망가? 사이즈가 큰 애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준수한 사이즈의 붕어가 이렇게 나와주네요. 좋습니다. 아주 더위를 잊게 하는 아주 이쁜 붕어입니다. 어우 막 빵빵 때려대는데 야 다시 한번 미워도 다시 한번 아이 그거 말고
오, 조금 형 데려오러 갔더니 삼촌이야, 형이야. 어? 형인가 보다. 조금 더 크네. 아, 그래. 너는 가서 삼촌 데리고 와. 형을 데리고 왔구나, 애들이. 보내줬더니 형 말고 이제 삼촌. 조금 더 큰 형을 데리고 왔어요. 아, 얘는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삼촌 데려왔나 본데? 이렇게 그 이낚시는 이렇게 기대감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더 재밌거든요. 자, 그래. 거기서 먹어! 먹어! 아, 먹어. 저 봐라. 얘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먹이를 입에다 댔다 댔다 하는구나. 그래. 아, 근데 너도 애기구나. 오, 아니네. 형의 형이구나. 그래. 오, 야, 거기로 도망가지 말고. 오, 얘들은 시키는 대로 말을 잘 듣네. 삼촌 데리오라고 했더니 조금 더 큰 형이 왔어. 좋아. 아, 지금 이 사이즈의 붕어도 먹이를 굉장히 조심스럽게 먹네요. 지금 계속 아주 작은 사이즈부터 아주 조금 이렇게 커지면서 여기까지 오네요. 이번에는 어떠한 붕어가 또 와서 먹이를 먹을지 기대가 됩니다. 네, 오늘 이곳 낚시터에서 2m 50, 그 다음에 메타가 조금 더 되는 이런 낚시를 이렇게 해봤는데요. 붕어들이 그 아침에 수온이 많이 올라가기 이전에, 그러니까 햇살이 강하게 뜨기 이전에는 큰 사이즈의 붕어들이 굉장히 먹이를 공격적으로 잘 먹고 이렇게 했는데, 해가 올라오면서부터 붕어들이 그 먹이 활동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먹고 제대로, 그러니까 먹지를 안 하는 그런 지금 찌움찌움을 보였거든요. 수온이 올라가면서 붕어들도 조금은 지쳤는지 먹이 활동을 제대로 못하네요. 오늘 전체적으로 그래도 밥을 잘 조정을 해서 이렇게 맞춰주면 사이즈가 아주 큰 사이즈부터 애기까지 아주 다양하게 이곳 낚시터의 그 붕어가 너무 깨끗하네요. 너무 이쁜 깨끗한 그런 붕어들이 오늘 마릿수로 많은 마릿수로 이렇게 나와서 너무 재밌고 즐겁게 그렇게 낚시를 했습니다. 이제 바람이 조금 선선하게 불어오고 조금은 바람이 부르면은 좋기는 하지만 이렇게 무더위에는 낚시도 한낮에는 조금씩 이렇게 쉬면서 좋은 조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낚시를 하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 이곳 낚시터에서 아주 재밌고 신나는 그런 낚시를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과 함께 또 경치도 좋고 아주 재밌는 곳에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거야, 그거 바로 그거. 어우, 사이즈 좋아. 뭐냐 넌. 어? 오, 그래. 야, 자, 야, 정말 말을 너무 잘 듣는다, 너네. 우, 그래, 좋아. 야, 이쁘고 좋다. 좋습니다, 아주. 더위를 잊게 하는 아주 이쁜 붕어입니다. 오우, 막 빵빵 때려대는데.